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인트 가득한 편지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컨텐츠를 종종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브랜드 노이어와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노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굉장히 저랑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즌에 나왔던 노이어 편지들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포인트도 가득하고 정말 제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인트 팬츠에 맞는 다양한 코디들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준비한 팬츠는 굉장히 힙한 팬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노이어에서도 이렇게 힙한 팬츠가 나오나 싶어서 굉장히 기대가 됐었던 그런 팬츠 중에 하나예요. 이게 흑청으로 되어 있는 카고 팬츠인데 포켓이 되게 많이 달려있고 입었을 때 핏도 와이드하게 떨어지고 디테일이 되게 많아서 그냥 바지 하나만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 약간 스태프 팬츠? 포인트 팬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준비한 팬츠들이 전부 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돋보이는 팬츠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팬츠가 허리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허리를 이렇게 조여서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허리 스트랩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좀 줄여봐도 너무 큰 정도여서 여러분들이 허리 실측에 맞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벨트를 안 하고 그냥 조절해서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힙하게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다에서 나온 버킷햇을 써주고 살짝 보이는 이런 목걸이,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 티셔츠, 거기에다가 노이어에서 나온 이 가죽 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줘서 전체적인 느낌을 힙하게 한번 연출을 해줬어요. 뭐 사실 이렇게까지 힙하게 입지 않더라도 바지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그냥 상의나 무난하게 가지고 팬츠에만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느낌으로 스타일링하셔도 굉장히 매력있는 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팬츠는 바로 데미지 스트라이프 데님 팬츠인데 이 팬츠가 되게 신기하면서 독특했던 게 보시게 되면은 원단에 막 되게 막 팝콘처럼 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니까 원단에다가 칼집을 다 낸 다음에 칼집은 낸 상태로 워싱을 돌리면 이렇게 팝콘처럼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하면서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 본 적 없는 팬츠의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한 팬츠고 핏 같은 경우에도 와이드하게 떨어지고 착용했을 때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코디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이 셔츠가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이렇게 하얀색 셔츠를 레이어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 셔츠예요. 그래서 단추를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연출을 해서 이렇게 레이어드한 것 같은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점이 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와이드한 데님 팬츠에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팬츠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팬츠는 웨이브 코듀로이 팬츠. 이것도 되게 예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꼭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오게 된 팬츠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름부터 웨이브 코듀로이 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규칙하게 웨이브 느낌으로 들어간 코듀로이 팬츠에 블랙 페인트가 좀 포인트로 들어간 그런 느낌의 팬츠인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코듀로이 팬츠 하면 좀 너무 올드한 느낌이라던가 막 트렌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웨이브하게 들어가고 컬러도 뭐 중간중간 블랙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코듀로이 팬츠를 트렌디하게 풀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핏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들었고 컬러가 너무 예뻐서 가져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런 네이비 컬러의 팬츠가 입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이비 컬러가 코디하기 그렇게 막 쉬운 컬러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네이비 컬러에 가디건을 같이 매치를 시켜주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네이비 컬러랑 같이 매치를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아니면 그레이 컬러의 계통이랑 같이 매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 같이 뭐 그냥 무난한 컬러들을 매치해도 되는데 뭐 일반 다른 컬러들처럼 막 그렇게 엄청 코디하기가 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네이비 컬러와 코듀로이가 만나서 주는 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코디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가디건을 입어주고 그 안쪽에 목폴라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에 탑이를 신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하는 것도 예쁘죠. 저도 그래서 이 코디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팬츠의 한 줄 평을 내리자면 트렌디하게 뽑아낸 고급스러운 코듀로이 팬츠. 다음으로는 레더 팬츠를 준비했는데 좀 섹시한 느낌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이런 레더 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팬츠 없으신 분들에게는 하나쯤 있으면 너무 괜찮겠다 싶어서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블랙 컬러가 아니고 브라운 컬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리얼 레더는 아니지만 이런 레더 팬츠 하나쯤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특히 락시크적인 무드를 연출할 때 이런 레더 팬츠만한 게 없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브라운 컬러긴 하지만 무릎 밑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블랙 컬러로 넘어가는 이런 디테일이 있는 팬츠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컬러감이 잘 맞는 이런 V넥 니트를 같이 매치를 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더 팬츠와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부츠나 뭐 첼시 부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리얼 레더 팬츠를 사는 것보다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게 입기 좋고 포인트가 조금 더 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 무신사에서 특별 기획전을 10월 13일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할인율이나 뭐 이런 것들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노이어의 팬츠들로 다양한 코디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확실히 좀 포인트가 많이 있는 아이템들이 많았고 팬츠들마다 다 종류가 다른 좀 다양한 팬츠들을 갖고 와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